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하하! 스토커즈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가격대의 옷을 추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격도 가성비인데 제품 활용도 좋고 만족도 높은 구독자님들도 쭉 좋아해주신 후브스 할인 뚜까 편입니다. 제대로 뚜까뚜까 해서 킹성비, 가성비로 만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하세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링스넷 팬리넥 스웨셔츠입니다. 코튼 폴리온 방의 쭈리 원단으로 쫀쫀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의 스웨트로 뭔가 스웨트라 하기는 얇고 롱슬리브라 하기엔 좀 두툼한 그 중간 느낌. 딱딱하게 각 잡힌 느낌보단 야들야들 유연한 소재라 착용감도 편했고 그리고 팬리넥과 스웨트 스타일의 신선한 조합 나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 여유로운데 편안한 실루엣에 특히 소매 라인 볼륨감이 예쁘게 잡혔는데 이게 후브스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살짝 둥그스름하고 편하고 코지한 느낌. 밑단 소매 립자임도 적당히 쫀쫀해서 너희 변출도 가능합니다. 펠리넷 특유의 좀 클래식한 디테일이 요즘 좀 떠오르는 트렌드 같은데 넥라인이 좀 여유로워서 목도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전 섹시하다 느껴요. 나만 그래? 깔끔한 링스넷 버튼으로 전체적으로 클래식화돼 스웻 느낌으로 편한 무드를 편하게 좀 멋부릴 수 있는 아이템 꾸안꾸템으로 딱이죠. 컬러는 활용도 좋을 블랙, 멜란지한 컬러감으로 포근한 오트밀, 톤 다운돼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카키까지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메카지 느낌으로 남성스러운 캐주얼 무드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 캠퍼스로 캐주얼룩 느낌으로 편안하게 매칭해주셔도 꾸안꾸 느낌으로 멋부리기 좋잖아요. 생지데님과 매칭해서 가을 감성 챙겨주는 룩도 추천드려볼게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가먼트 다잉 스트라이프 티입니다. 코튼 백 쭈리 원단으로 적당히 매트하면서 쾌적한 원단감이고 워싱을 거쳐 전체적으로 오묘하게 빈티지한 컬러감이 포인트예요. 적당한 간격으로 잔잔하게 들어가준 스트라이프 패턴에 빈티지한 컬러감까지 더해주니 좀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아이템. 쭈리 원단으로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하게 스웻 시라 하기엔 조금 얇고 롱슬리브라 하기엔 조금 두꺼운 적당히 루즈한 핏감으로 몸에 감기듯 적당히 각을 잡아주는 실루엣에 밑단은 립자임 대신 사이드 슬릿 디테일로 쭉 떨어지는데 롱슬리브와 스웻 그 사이에 오묘한 느낌이 납니다. 소매와 넥라인은 적당히 쫀쫀한 립 처리가 들어가주는데 소매 라인의 곱창지는 이 느낌 살려줘서 아주 나이스했어요. 요즘 핫템인 빈티지한 감성 스트라이프 아이템 이게 두 개 합쳐져가지고 확실히 밋밋한 룩에 얹어주면 포인트가 될 아이템인 것 같네요. 총 세 가지 컬러로 스트라이프 느낌 낭낭한 크림 컬러와 가을 느낌 낭낭한 레드 브라운 그리고 쉽게 착용하실 수 있는 차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코튼 팬츠와 함께 매칭해서 은은하게 포인트 주는 캐주얼 룩으로 연출해도 되고 타고 팬츠와 함께 살짝의 힙한 아메카즈 감성에도 잘 어울려요. 특히 요즘 감성의 빈티지 캐주얼한 룩엔 찰떡이죠. 이너로 은은하게 포인트 주는 연출 너무 좋네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워시드 데님 후드 셔츠입니다. 코튼 백 데님 원단으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터치감, 적당히 각을 잡아주면서도 유연한 원단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워싱으로 빈티지한 감성도 주면서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았고 두께감도 적당하니 단품이나 아우터처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추워지면 이너로 레어링 룩 예쁘게 하기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 편하게 툭 걸쳐입기 아주 좋은 스타일. 데님 소주에 후드까지 달려주니까 뭔가 소년미 넘치는 느낌. 양쪽 가슴에 포켓 디테일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 딱 주면서 후드 스트링도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뽀짝 포인트 주고 전체적으로 후브스 옷의 특징은 편안하게 툭 걸치는데 트렌디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 컬러는 블루 컬러에서 톤 다운시킨 그레이시 블루와 워싱에 은은하게 들어간 블랙 컬러 두 컬러 모두 이지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입니다. 가지고 계신 코튼 팬츠랑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포인트는 이너를 그냥 흰티보다 그레이로 가지면 무드가 살짝 더 빈티지해져. 또 아우터 느낌의 셔츠이기 때문에 이너에 셔츠를 매칭해줘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좋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러하프 짚 니트입니다. 후브스에 은근 편안하게 활용하기 좋은 니트들이 잘 나와요. 코튼백 부드러운 듯 매트한 터치감으로 코튼 니트 딱 그 특유의 쾌적한 원단감입니다. 두께감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에 코튼 니트 특유의 축축 처지는 실루엣으로 밑단과 소매 립자이 쫀쫀하니 넓 연출도 가능하고요. 넥라인 자체가 얄쌍하고 뭔가 걸리는 게 없어서 셔츠랑 레이어링하기도 좋고 이너 티셔츠 입고 지퍼 살짝 풀어주면 코지한 연출 가능. 또 살짝 잠궈서 입으면 깔끔 그 자체라 이거 완전 레이어링용으로 활용도 좋습니다. 리버시블도 아닌데 1타 쌍피 1타
3P까지 되는 듯. 특히 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레어링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깔끔하게 입기 좋은 네이비 컬러,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카키 컬러, 그리고 초록색 한두 방울 들어간 오묘한 차콜 컬러로. 저는 차콜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오묘해 컬러가. 셔츠와 데님 조합 위에 요 니트 하나 툭 걸쳐주면 가을 냄새 폴폴 풍기는 데이트룩, 아니면 이너에 롱슬리브나 티를 입어서 꾸안꾸 스타일의 갬성룩으로도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슬랙스와 함께 매칭해서 깔끔하게 코디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색다른 니트 집업으로 추천드릴게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후드 버튼 니트 가디건입니다. 아크릴 폴리 스파논방으로 촉촉하면서 소프트한 터치감에 가스구름이 거의 없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착용하시 괜찮아요. 또 잔잔하게 스리슬쩍 올라오는 헤어리한 원단감. 시각적으로 되게 포근합니다. 적당히 두께감 있는 니트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두껍지 않아서 선선해지면 아우터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버튼마저 우드톤으로 들어가줘서 전체적인 무드에 안정감을 주는 느낌. 포근한 이미지. 세 가지 컬러웨이로 포근한 느낌 낭낭한 브라운 컬러와 편하게 휘뚤말뚤 걸칠 수 있는 블랙 차콜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이 평소 입던 가디건 코디에서 좀 더 코지하고 포근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브라운 컬러는 우리가 잘 아는 톤온톤 연출해주시면 약간 코코아 인간 그 자체잖아요. 또 데님과 함께 편하게 매치해주셔도 니트가 낭낭함을 챙겨준달까요? 자, 저희 모델 피팅 가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페이드 코튼 원턱 팬츠입니다. 요 앞에 제품들과 궁합 좋은 거 코튼 팬츠? 뚜까에서 왔지. 코튼백 페이드 워싱으로 굉장히 보들보들 소프트한 터치감이 극락 팬츠예요. 두께감은 딱 적당했습니다. 살짝 몰 스킨 같은 느낌. 워싱 덕에 물 빠진 듯 오묘한 컬러감과 자연스러운 퍼커링이 빈티지한 무드 한껏 살려주고 앞으로 원턱 잡아주면서 담백한 와이드 핏으로 툭 떨어지는데 적당히 곱창지는 기장감도 좋았고 사이드 비조 디테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요. 가성비 코튼 팬츠 하나 아직 구매 못하셨다면 이걸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감성 코디에 찰떡일 베이지 컬러와 클래식한 느낌 낭낭한 카키, 어디에나 잘 어울릴 블랙, 이렇게 무드별로 활용하기 좋겠네요. 셔츠와 함께 매칭해서 전체적으로 담백한 스타일의 코디에도 잘 묻고 캐주얼한 스타일에 활용하기도 좋은데 특히 빈티지한 상의와 매칭해주면 더 그 맛이 사라집니다. 요즘 감성의 체크셔츠 갬성룩까지도 소화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밥 팬츠. 좋아, 저희 모델 피팅 가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 뚜까 가성비로 만들어온 옷장 속 활용하기 좋을 아이템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쿠폰까지 뚜까뚜까 해왔으니까 야물딱지게 합리적인 소비,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큰돈 들이시지 않되 편하고 트렌디한 룩들 원하신다면 후부스 한번 맛봐보세요. 자, 그럼 저는 어디 또 뚜까 해올 브랜드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즘 핸리넥 좋더라고요. 버튼 톡톡, 섹시 톡톡, 섹시함 톡톡. 이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너 사탄 들렸어?